제때 비만 왔으면 뭐 성민 씨 머리보다 더 커졌을 건데. 아, 그럼 엄청 큰 건데. 엄청 크죠. 네. 근데 워낙 이게 가물다 보니까 네. 못 큰 거야. 요거 냉국에 네. 채소를 넣어서 한번 먹어봅시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갑시다. 네. 네. 아, 오늘 재료만 봐도 점심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오이 냉국의 주재료 오이부터 좀 썰고요. 뭐 칼질이 좀 되는 것입니까? 그 닭 뭐 그렇게 뛰어난 솜씨는 아닌 거 같아요. 아니지. 내가 이 전문권은 아니야. 내가 뭐 식당을 해봤어. 군대 생활하면 내가 뭐 치사병을 해봤어. 응? 더우니까 이제 냉국 한번 해먹자는 거지. 그렇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지. 충분할 것 같지. 칼솜씨는 아주 좀 미숙해도 인심만은 푸짐합니다. 자, 수박 감사를 봅시다. 어, 수박 드디어 수박. 가뭄의 수박 농사는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뭐 이거 버릴 수가 있나요? 껍질은 네. 이 딱딱하니까 벗기쁘고. 어린 시절 어머님의 알뜰한 수박 활용법을 더듬어 요리에 이용합니다. 그래도 색깔이 있다. 어, 또 지도 나름 수박이라고 또. 그럼요. 아니 먹고서 맛이 덜 들어서 그렇지 이 수박은 수박이죠. 이 뭐 붉은 색깔이 붉으니까 좀 맛이 있어 보이는데. 자, 자연인 밥상에 빠지지 않는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 넣어야죠. 딱 던진 순간 매운 게 코로 확 올라오네. 올라오지. 산에서 내려온 얼음장 같은 물에 매실. 직접 담근 달콤한 매실 발효액과 또 새콤한 감식초까지 넣어주니 야, 이제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시원하겠다.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어, 또 들어가요? 네, 내가 하나 갖고 와야 돼. 아니 얼마나 더 맛있게 만드시려고. 아이, 그래도 지금도 충분한데. 뭘 또 가지러 가시나 했더니 아, 원두막 바로 앞에 예쁘게 핀 도라지꽃이네요. 어, 이쁘죠? 이거는 꽃이잖아요. 아, 도라지꽃. 도라지꽃. 예. 이쁘지. 아, 그 꽃을 띄워서 먹는 거예요? 응. 도라지도 기관지에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산 중에선 이렇게 오이 냉국에도 꽃이 핍니다.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도라지 꽃을 띄운 오이 냉국이라. 야,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우니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뜨겁게 불지필 필요 없고 뚝딱 만들 수 있어서 자연인표 여름 밥상엔 요 오이 냉국이 스시로 오른답니다. 얼음이 안 들어가도 시원하네. 이 깊은 산에서 냉국을 먹는 게 이게 신선이지 뭐가 신선입니까? 아, 예? 직접 담근 재료로 만드는 건강한 한 끼. 도시에서 하루하루 쫓기듯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데요. 냉국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에? 냉국. 이제 가지 냉국. 네, 가지 냉국. 아, 가지로도 냉국을 하는군요. 이거 어떤 맛일까? 자, 이제 시원한 밖으로 나가서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요?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거 테이블인가요, 이게? 예, 예. 밥 먹기 좋은 곳이라면 산중 어디에서라도 훌륭한 야외 레스토랑이 됩니다. 아, 테이블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 이동식 테이블인데 네. 친구가 이거 저기 여기다 놓고 화장품 장사를 했다고 이게 아. 이제 그 필요 없으니까 이게 나를 그냥 주더라고 그래. 그 이 써면 꽤 좋더라고 이. 아, 칼부터 꺼내 오시네요. 역시 뭐 요리사에겐 칼이 생명이죠. 아, 드디어 이 칼. 예예. 예. 아, 이 칼질이. 아니 이 투박한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아니 이제 이거 뭐 하다 보면 오래까지 하고도 하면 이게 다 돼요 이렇게. 야, 겸손하신데 오래 해도 이 아무나 요리를 잘하는 거 아니죠? 참 동남아에 갈 때는 옛날에는 이게 저 덕후라니까 이 냉국 하면 참 좋습니다 이거. 아, 배에서도 이 냉국 하셨었어요? 그럼요. 이거 저기 저 열대 지방이 생길 때. 아, 맛있겠네요. 예, 선원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네. 잘 먹힌다 이렇게. 어, 알고 보니까 선원들에게 검증받은 맛이었네요. 아, 이건 뭔가요? 아, 이것은 저기 이제 이 간장하고
이거 이제 내실 액기타하고 섞어놓은 거예요, 이게. 아, 내실? 네, 좀 약간 사고구마라고. 네. 자, 간장 섞은 매실청에 식초와 마늘, 깨, 양념 이렇게 곁들이면 끝! 여기에 시원한 물만 대충 이렇게 부어주면 한여름 별미 가지냉국이 완성됩니다. 싱거워요? 아, 끝내줍니다. 아, 맛있다. 오. 이번엔 자연인표 깻잎 나물인데요. 본연의 향을 살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양념은 안 하신대요. 오, 맛있는데. 짧은 시간에 정말 뚝딱 차려낸 전직 조리장 자연인의 밥상입니다. 달고 부드러운 가지와 시원 짭짤한 냉국물의 조화. 야,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아, 잘 먹겠습니다. 예. 웃음이 절로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릇이 다 이 스테인레스 재질이네요. 예, 예전에 이제 그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게 파도가 있으니까 막 넘어질 때가 많지, 이게. 그래서 안 깨지기 위해서 이제 그 스테인레스 많이 썼지, 배에서. 아, 배에서 쓰던 걸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예,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제 아, 네. 여기서 그냥 구입한 거죠, 이렇게. 아, 네. 동료들을 위해 요리한 경험은 자연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주어진 재료만으로도 이런 별미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우이냉국보다 가지냉국이 더 맛있는데요? 그렇죠. 뭔가 씹히는 맛도 더 있고. 예, 열대 지방에도 가지가 많아요, 그게. 보관이 또 오래되고, 이게, 가지가. 아. 배 선박에서는. 환상의 맛이에요. 아. 예, 맛있으시죠? 아, 깻잎 나물. 나 진짜 좋아하는데. 어, 향 같아. 아, 이거 그냥 깻잎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맛있는 봄나물 먹는 것 같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길래. 이 요리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그냥 어떤 그냥. 아우. 고추가 많이 매운 것 같아요. 예. 22년 요리 내공에도 허점은 있었네요. 그래도 승희 씨의 입맛엔 아주 딱 맞나 본데요. 조리장 출신의 자연인을 만나 오늘 아주 호강합니다. 햇빛이 뜨거우니까 우리 시원한 데 가서 해먹읍시다. 네. 여기는 종일 그늘이거든. 아. 그러고 물이 흘러가니까 항상 시원하다고. 그래서 아. 이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야, 계곡이 평상 정말 좋네요. 오늘 시원한 이곳에서 네. 이 냉채를 만들어서 점심을 먹자고. 냉채요? 네. 오이냉채 내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오이를 최대한 잘게 써는 게 포인트래요. 여기 우연찮게 왔다가 이 계곡의 매료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 이 계곡이 없었으면 이쪽으로 오지를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양파도 네. 칼질 날 때 이래 바로 삼글만 돼요. 항상 제일 처음에는 각도를 많이 눕혀서 삼글다가 가수로 차츰 세워져야만이 안 밖으로 두께가 골고루 된다. 이쪽에 올수록 이제 또 반대로 칼이 눕어야 되겠죠. 자. 야, 이거는 진짜 좀 주부 구단만이 알 수 있는 팁 같은데. 이건 미역. 뭔가요? 미역, 자른 미역. 미역? 네, 미역. 자, 이제 눈대중으로 물을 부어서 국물의 양을 맞춰주고 가진 양념을 섞어서 간을 해주면 아주 시원한 오이 냉국이 완성되는데요. 근데 뭐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식초는 안 넣었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식초를 안 넣더라고요. 아, 안 넣으세요? 네, 거기에서 이제 또 맛이 그 맛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식초를 안 넣어요. 아, 또 새로운 방식이네요. 건축 일을 할 때는 바빠서 해 먹고 싶어도 제대로 못 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산골에 오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랄까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해 먹고 싶은 거 해 먹을 수가 있고 그 진짜 자유 찾아온 그런 느낌이죠. 간단한 메뉴지만 계곡 위에 차려놓으니까 더 풍성한데요. 자연인이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라 이곳에 와서 제일 많이 만들어 드셨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차린 건 없어도
뭐 한번 먹어봅시다. 아, 이거는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후루룩 넘어가는 개운한 국물 맛. 요리법도 간단하니까 자연 속에서 이보다 좋은 음식이 없다는데요. 아니, 식초를 안 넣는데 왜 상큼한 맛이 나죠? 아, 저 몰래 뭐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응? 저 몰래 뭐 넣으셨나? 요 상호에서 그대로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음식인데 이런 별거 아닌 음식을 되게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참 기분 좋구만. 자연 속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기쁨. 이 소박한 일상은 자연인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사과를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사과는 이제 우리가 농사진 사과인데 네, 네, 네. 냉채를 주로 많이 하고. 아, 사과 냉채. 사과도 잘 깎으시네요. 아직까지 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사과는 내가 전문이니까 네. 여기 와서.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가득이 끝까지. 끝까지요? 아, 이거. 아, 어떻게 아까워. 이거 어떻게 물에 씻어서 먹어야 되나? 여기는 버릴 게 없어. 닭을 전부 잘 먹으니까. 닭이요? 그럼 이게 닭이 돌아다니다 먹겠죠? 아, 먹지. 어디까지 가냐, 이거. 아이고, 어디도. 오늘 간식은 사과야. 맛있게 먹으라, 얘들아. 응? 사례 사과 진짜 맛있다. 미역은 이제 네. 옛날에 많이 이제 네. 그 말라가지고 네. 집에 갖다 놓은 게 있어. 네. 수시로 해먹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냉채할 때는 이런 썰어가지고. 김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 고향인 자연이는 미역을 떨어지지 않게 챙겨 두시고 반찬으로 자주 해 드신대요. 마늘이 이제 들어가야 이제 냉채가 이제 맛있지. 음식은 잘하시죠? 뭐 맨날 해먹는 일이니까. 네. 한 스푼 반. 자, 여기에 간장 그리고 식초 또 물까지 더해지면 맛있겠다. 자, 잃어버린 입맛 돌려줄 냉채와 봄나물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이게 뭐 사과 미역 냉채? 사과 네. 냉채. 뭔데? 뭐 상큼함에 뭐 더 이상 없네요. 아이. 네? 사과랑 미역이 이게 어울렸어요? 히트다 히트. 네? 사과도 바로 따는 것 같고 미역도 바로 따가지고. 부럽. 야. 듬뿍 찍어가지고 이거. 근데 요게 싱싱한 두릅입니다요. 네. 아, 소리만 들어도 진짜 맛있겠다. 아우. 이기 전에 맛볼 수 있는. 네? 이제는 아예 못 먹게. 요것도 그냥 확 없어지잖아. 여기서 그 향 있잖아요. 코르사. 향 나오면서. 야. 요거는요. 쌈을 사 먹는. 쌈. 산초를 하나 딱. 아, 산초. 자, 산초를 여기 딱 하나 가지고. 야. 된장도 맛있어 보인다. 된장도 담은 거예요? 담은 거지. 야. 쌈을 싸 가지고. 아, 향이 그냥 입안에 쫙 퍼진다. 향이 좋지. 아. 입으로 나가는 향조차 좀 아깝네. 향이 뭐지? 이거 산초 향. 각자의 주제를 갖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입안에서 봄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딱 묻혀가지고. 그렇죠. 아, 윤택 씨 욕심도 많아요. 아구 그냥. 그래. 그래도 이 시기 지나면 못 먹으니까 많이 드세요.
다 우리 또 가정편에 또 그렇게 뭐 사립 대학에는 갈 정도로 능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사무실 많이 갔습니다. 아유 진짜 정말 겸손하시네요. 어렸을 때 저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2부터 고2등 네. 그 고2학까지 4년간 제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비행 청소년 뭐 그런 범죄에 들어가셨습니까? 서클 같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서클이셨어요? 근데 저는 서클 그런 가지를 하지 않지만 또 그런 학생들하고 이래 뭐 이래 잘 가까이 지내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지. 아까 진짜 깡패 같은 사람들은 깡패라고 그랬고 조금 노는 애들을 보고 날라리라고 그랬거든요. 깡패도 아니고 날라리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중1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해갔으니까 공부를 좀 예, 저.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선생님 체면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제자분들한테 늘 몸을 지키라고 한 거 또 제가 예. 예. 뭐 누구나 방황 한 번쯤 하니까요. 이해합니다, 자연님. 예. 여기 7년 된 감시복장. 아, 예. 이걸 아주 이렇게 보관하신 거예요? 예, 예. 이제 좀 맑은 것만. 예. 예.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고. 아, 예. 소금. 예. 자, 그리고 새콤한 매실액까지 냉국을 만들 건데요. 됐습니다. 시원해졌습니다. 냉국을 만드는 사이 감자와 가지도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오, 가마솥 뜯어서 더 맛있을 것 같다. 오. 잘 익었습니다. 살짝 내려볼까요? 네. 그러니까. 와. 야, 엄마야. 가지가 아주 그냥 잘 찢어지네요. 아, 여기다 넣어요. 오. 자, 보기 좋게 홍고추까지 올리고 나면은 시원한 가지 오이 냉국 완성입니다. 가지가 들어간 것도 처음이거든요. 예, 뭐 여기 나는 제철 네. 제철 재료를 가지고 네. 이제 뭐 이 맛은 있을라고 모르겠습니다. 아, 국물 맛을 한번 보세요. 매콤, 매콤, 매콤. 야, 3단 콤보. 이 감자 같이 같이 다 먹어보자. 네. 점심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어디? 완전 고구마인데 이거? 야 이거? 그래도 뭐 올해 감자를 크게 뭐 이렇게 신수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순간 살짝 고구마인 줄 착각했어요. 야 이거 뭐 고구마와 감자 90%에 고구마 10% 그런 느낌이에요. 먹으면서 착각할 정도로. 예 이게 좀 이 가지랑 오이가 네. 몸에 열을 내려주는 이런 역할도. 아, 그래. 예. 가지도요? 예, 오히려 예, 그런 흥분이 예, 있어요? 예, 예. 자연인도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빼먹지 않고 챙겨 먹던 때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여기선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데요. 사실 제철 음식만은 부약이 없잖아요. 그쵸? 감자와 가지 오이 냉국으로 더위도 식히고 정겨운 맛으로 속까지 아주 든든히 챙겨봅니다. 아 여름철에는 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대접이 너무 서울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접이 너무 서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